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의 이해 강좌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2단원 환경 변화의 요인 중에서 제5장 지구의 기후변화 제2부를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지구의 기후변화 제1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2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의 그런 기후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고 알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도의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온도계를 써가지고 온도가 몇 도다 하고 측정한 것은 불과 지난 15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전만 해도 뜨겁다, 뭐 차갑다, 얼만큼 뜨겁다, 얼만큼 차갑다, 손을 넣을 만큼 뜨겁다, 그 다음에 많이 뜨겁다, 차갑다, 몹시 춥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몇 도다 이렇게 얘기를 못 했는데, 지난 150년 동안에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기고, 섭씨 온도니 화씨 온도 같은 기준이 생기고, 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온도계가 생김으로써 온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구의 기후변화를 갖다가, 특히 기후의 온도죠? 주로 많은 게 온도인데, 온도 변화를 갖다가 알수 있는 것은 그 온도 변화의 흔적을, 온도 변화의 흔적을 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걸 대리자료라고 그러는데요. 대리자료라는 것은 직접 그것을 측정하는 자료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 그 당시에 온도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대리자료라고 합니다. 대리자료의 제일 중요한 건 문헌이겠죠? 옛날에 뭐 세종실록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다, 뭐 지진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에 기온이었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후적인 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 또 나이테, 산호, 퇴적물, 얼음심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런 지구 변화와의 기후 변화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빙하나 나이테나 산호나 퇴적물나 얼음심 이런 걸 분석을 함으로써 고대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알수 있고, 이런 것은 고대 기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대리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수목 기후학이라는 있는 건데, 이것은 나무가 나이테가 있죠. 매년 하나씩 나이테가 생기는데, 그 나이테의 두께랄지 밀도랄지 이런 걸 봐가지고 기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수목 기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무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천년이 살수 있는 천년을 살수 있는 나무도 있으니까, 과거 500년에 700년 동안에 그 이전 것까지 이런 나무의 그런 나이테를 분석을 하면은 그때 기후가 특히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이런 것을 잘알 수가 있고, 또 이런 실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 화석을 본다고 그러면은 만 천년 이전에 그런 날씨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후조차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게 나이테죠? 나이테를 보면은 매년 하나씩 그러는데, 여기는 나이테가 상당히 두껍죠? 여기는 나이테가 얕고, 그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추워가지고 이 식물 성장이 잘안 되고, 여기 나이테가 두꺼운 데는, 아, 얘는 뭐 따뜻해가지고 식물 성장이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이테를 분석해서 기후를 알아내는 것을 수목 기후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에도 이런 대리 자료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산호도 매년 커나가죠? 첫째 크고, 둘째 크고, 셋째 크고면 그클 때마다 그 층이 생깁니다. 산호의 층이 생겨서 그 띠가 생기죠? 그 띠가 생기면은 그 띠기 띠를 봐가지고 온도랄지, 그 산호가 과거에 얼마나 깊이 있었는가랄지, 그러니까 물속의 깊이랄지, 그 당시 물의 온도랄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호수에, 큰 호수에 퇴적물이 쌓이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호수가 나중에 퇴적물이 쌓여서 호수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을 쭉 하니 수직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옛날의 기후는 퇴적물 아래에 있는 걸로 알수 있고 최근의 기후는 퇴적물 위에 있는 걸로 알수 있죠. 그런 퇴적물에는 예를 들어서 꽃가루 같은 것이 날려가지고 꽃가루 화분이 날려서 그때 당시에 초목이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가, 어떤 풀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생물이 있고 어떤 나무들이 있고 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회주의 호수의 퇴적물을 대리 자료로 활용하면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의 퇴적물은 미세 화석, 작은 그런 화석이죠. 화석을 분석을 해서 해수의 온도, 그다음에 해수 물이 얼마나 짰는가, 또 대기 중에 그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었죠? 녹은 것이 그 화석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류 순환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데 무려 2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에 걸치는 그런 기후 상태를 해양 퇴적물을 분석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음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얼음을 남극의 얼음같이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죠. 그 얼음에다 드릴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심을 뽑아냅니다. 심을 뽑아내면 그 심을 분석함으로써 그 얼음심이 생기면은 얼음심이 그 생길 당시에 대기 상태에서 대기들이 이 얼음이 생길 때이 내부에 공기방울로 포함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얼음심을 분석해보면 특히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해보면은 그 당시에 기온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떤 낙진물이 있었는지 하는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그런 얼음심의 연구가 남극에 있는 보스톡 얼음심이라고 하는 남극 보스톡 지방의 그 얼음심을 굉장히 많이 채취해서, 이 얼음심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메터, 수백 메터까지 내려가니까요. 이 지구의 그런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단기적인 것도 알수 있고 또 장기적인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지구의 온도 범위는 한 5도 내지 8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도 뭐 5도 8도, 떨어진다고 해도 5도 8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주권이 변해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지구의 온도는 더울 때도 있고 출 때도 있고 그출 때를 갖다 빙하기라고 그러죠. 그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한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됐던 것을 이런 보스톡 얼음심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만 년 동안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보스톡 얼음 같은 것을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것은 지금 연도고요. 이건 5만 년, 10만 년. 15만 년, 이게 40만 년입니다. 40만 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온도.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0도에서 4도까지 주간이 표시가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이너스 0도나 마이너스 10도가 되면은,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니까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0도가 되면 이것은 빙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5만 년 전, 그 다음에 한 29만 년 전, 또 이쪽에 한 17만 년, 13만 년 전, 이때 빙하기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를 지나고는 온도가 다 올라가서, 그런 얼음들이 북극이나 남극에만 남고, 적도나 이런 중위들은 다 녹았다가, 차츰차츰 또한 10만 년 동안 온도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빙하기가 이제, 이건 간빙기라고 그랬어요. 간빙기, 빙하기 사이에, 또 어떤 온도가 또 떨어지는 때가 있죠? 또 높아지는 때가 있고, 또 떨어지는 때가 있고, 높아지는, 이런 건 간빙기라고 합니다. 사이에 빙하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건, 본격적인 빙하기고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마지막 빙하기가 언제 있었느냐면, 이때 있었죠? 이때가 한만년 전입니다. 만년 전. 그러고, 만년 전에, 그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마지막 빙하기가 시작된 것은 한 10만 년전 정도 되고요.
그런데 10만 년 정도 될 때에 그 온도의 그런 변화를 보면은 이때는 온도 변화가 크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큰데 10만 년 지난 마지막에 빙하기에는 온도가 좀 변화가 적었던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빙하기가 끝난 것이 한만년 전이다 하는 것을 이런 보스톡 얼음 같은 걸 분석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만 년을 충적세라고 그러는데요. 충적세. 충적세 동안에는 상당히 안정된 기후가 있고, 이게 간빙기죠? 여기에는 간빙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한 1 내지 2도씩 정도 였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좀, 이런 때보다는, 이런 때보다는 좀 따뜻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류가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농업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으로 진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만년 동안에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현대로 이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천년 동안에, 천년 동안에 그런 기후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왜 천년 동안을 보느냐면 그 이전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만 년 단위로 지구가 더워지고 차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 천년 동안은 현대가 포함된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그런 산업사회 이후에 그런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최근에 그런 천년 동안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히 어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구촌의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앞으로 인류가 명을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그렸습니다. 각 정부들이 모여서 패널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IPCC 얘기하면은 이런 국제적으로 이 기후 변동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모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CC 거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20세기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0.6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0.4에서 0.8 정도. 이게 이제 오차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당 대개 0.06도씩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 0.6도 그 올라간 거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매우 심각한 영향. 왜냐하면 이게 지구의 그런 전체적인 온도니까요. 그러고, 모든 지역이 똑같이 0.6도, 0.8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이두 배도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1도도 올라가고, 3도 올라가고, 1.8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북반구 평균 지표 온도, 땅 표면이죠? 표면 온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천년간. 이 천년간은 과거건 왜 그러냐면 현대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천년간을 한 겁니다. 실제는 지금 과거 몇백 년 정도만 하면 되겠죠? 요것이 이제 현재인데 과거 천년간 기후변화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오히려 내려갔죠? 약간 내려갔는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별 변화고. 이게 0.59, 0.0이니까 한 0. 한 2, 3도? 2도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언제 와서,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이게 하키체 같죠? 하키체. 그래서 하키체 모양의 그런 기후 변화 도표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10년에 45년 사이에,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76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는 과거에는 10년당 0.06도씨가 증가했는데, 이때는 10년당 0.15씨가 증대해서 딴 때보다는 엄청난 그런 증가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은 과거 역사에 전례가 없는
그런 기온 상승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온 상승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북반부의 중간, 북위 중간, 그러니까 북위 뭐 45도 그 중간 그 위아래, 그 다음에 특히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는 지난 30년간에 2.3도나 증가를 했고, 남극은 1950년에 2.5도가 증가했고, 그렇게 이제 일부 지역에는 온도가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남극에 2.5도가 증가하고 알래스카에 2.3도가 증가하니까 알래스카에는 그런 동토대랄지 빙하가 자꾸 줄어들고요. 남극에는 얼음도 자꾸 녹아가지고. 그럼 얼음과 이런 빙하가 녹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해수면, 바다에 물이 많아지죠? 바다에 물이 많아지면은 해수면이 높아서 그런 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이 차츰차츰 이제 물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와 같이 전부 다 물의 도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또는 100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10년에 0.1호 같으면은 이제 100년 가면 1.5도죠? 1.5도. 200년 가면은 3도가 변하는 거고요.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빙하가 녹는다거나 또는 얼음이 남극 얼음이 녹아가지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홍적세 지난 만년 동안 이제 온난화가 계속돼가지고 그런 북반구에는 얼음들이 자꾸 북극적으로 가죠. 요즘은 북극에 그런 항로가 해로를 통해서 항로가 생길 정도로 얼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극에도 그런 얼음들이 많이 줄고 빙산도 줄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서 기온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19세기보다 1.3도가 높아졌다고 그랬으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19세기에 비해서 1.5도가 이렇게 높아졌 1.3도가 높아졌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IPCC에 의하면은 1990년대가 가장 더운 10년이었다. 이건 이제 10년이라는 디케이드, 영어로는 디케이드라고 그러죠. 디케이드. 영어로 10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디케이드. 그런데 한국은 10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10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과거의 얘기고, 그 다음에, 1998년, 몇년 전에 자료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2014년 정도의 자료에 의하면은, 1998년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굉장한 그런 더위를 겪었죠? 우리나라 모두 더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IPCC,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국제 정부 간 그런 패널인데요. 거기서 21세기 들어서 어쩌면은 금년도 2016년도가 가장 더운 여름이거든요. 이전에 발표에 의하면은 1998년이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2016년도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여름이 더워진 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학자들은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수증기랄지, 일산화탄소랄지, 메탄이랄지, 아산화질소랄지 그런 온실가스 때문에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고, 그리고 실제 온도의 그런 변화하고 탄산가스의 농도를 찍어보면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의 그런 원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화석연료를 태운 것이죠.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 다음에 숲 산림을 갖다가 파괴시켜서 탄소 동화작용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산림에 화재를 내가지고 탄산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하는 그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난 천년 동안에 인구가 온도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기후가 변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뭐꼭 그렇지 않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어땠습니까? 10만 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빙하기가 반복이 됐죠? 그럼 앞으로 또 세월이 가면은 다음 빙하기가 올 때까지 또 언제 온도가 떨어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료들을 갖다가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은
확실히 온실가스가 이런 지구 기후변화의 가장 주 원인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빙하기가 온다고 그러면 또이 빙하기가 오는 그런 원인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지구는 이렇게 반듯이 태양을 바라보고 반듯이 바라보고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돌죠? 그래서 이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듯이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그냥 반듯이다 보면 언제든지 똑같은 그런 계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어떤 때는 태양에 가까워지고 어떤 때는 태양이 멀어지고 해서 태양이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태양이 멀어지면은 겨울이고 그러니까 남극의 여름은 북극의 겨울이고 북반구의 여름은 남반구의 겨울이고 그러니까 한국은 여름이 더웁지만은 호주는 겨울이 더웁죠. 겨울이 더운 그런 것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전할 때도 이렇게 보면 항상 일정은 어떤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것이 아니라 진공 상태에는 우주에서 거대한 물체들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공의 주기도 또는 거리도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왜냐면 서로들 모든 행성이나 항성들이 당기고 있으니까요. 중력에 의해서 서로 지금 회전하고 있으니까 그 회전하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회전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자전을 하고 있고요. 자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전하는 속도는 더욱 엄청나고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진 그것을 갖다가 돌고 있는데 그걸 1년에 한 바퀴를 돈다고는 이건 말할 것 없이 빠른 그런 속도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음속에 가깝게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모르다가 차츰차츰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데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기 이전에 또는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모든 지구인들이 지구의 기후변화, 온난화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있죠? 히말라야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왜 만년설이냐? 지표의 온도는 한 15도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면은 이런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온실가스가 줄어들면은 그런 지구의 복사선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적기 때문에 공기 밀도도 적어지고, 온실가스도 적어져서 위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정상에 가면은 마이너스 몇십 도가 되는데, 이게 히말라야는 그런 만년설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는 그 만년설, 쌓이는 눈이 일부는 또 녹아서, 뭐, 갠지스강이 될지, 이런, 메콩강이랄지, 이런 데를 흘러가서, 강물의 원천이 이렇게 되는데, 차츰차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이런 빙하가 후퇴를 한다고 그러면은 2035년에 어쩌면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그렇게 염려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35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이런 빙하가 다 물러날 수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빙하를 녹은 물에 의존하는 사람, 빙하를 녹아서 이제 갠지스강이 흐르죠? 갠지스강이 흐른다고 그러면 갠지스강은 원천이 이제 히말라야의 그런 눈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 하류의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살고 그 물을 농사를 짓고 그 물로 산업용수를 써야 할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를 보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빙하가 차츰차츰 온도가 높아져서 빨리 녹으니까 부탄에 있는 빙하호, 그 빙하에서 녹은 물들이 만들어 놓은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수량이 갑자기 이제 많이 증가를 해서, 홍수, 하류에 홍수를 일으킬 그런 위험이.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제, 물이 차츰 적어져서, 강하류에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선 거기에는 호수가 터져가지고 홍수의 위험이 날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온난화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렇죠.
여기 히말라야 산막에는. 그리고 눈들이 녹아서 호수가 생기는데, 이게 눈들이 갑자기 지구온난화로 많이 빨리 녹아버리면 호수가 차가지고 범람이 돼서 홍수가 된다고 그러면 하부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스카. 알라스카는 동토대가 있죠? 동토대라는 건 뭡니까? 아, 그땅 밑에 땅을 좀 파보면은 그 밑에 얼음이 그 수분 물들이 그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서 얼어 있습니다. 조용하니. 그래서 그걸 동토대. 항상 밑에 얼음이 있는 위에 질퍽은 그런 흙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녹아 가지고 동토대가 추우면은 얼음의 상태로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괜찮게 돼 있는데 차츰차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녹을 거 아닙니까? 녹아서 질퍼내해지고 녹으니까 이게 치마가 된다는 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으면 그 땅이 이렇게 꺼지니까요. 건물이 있으면 무너지겠죠. 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전부 다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동토대가 무너져서 현재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 그런 동토대가 있다고 그러면 해안에 동토대가 해안에 이제 얼음이 얼어가지고 파도가 치거나 그 다음에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물이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다 녹아버리면 흐물흐물해져서 이게 무너져버리겠죠? 해안에 그런 절벽이 무너져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륙 지방에는 동토대가 이렇게 녹아버리면 그 뿌리를 받고 있던 그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하고 또는 쓰러지고 또는 침수되고 해서 사망하는 그런 심각한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뭐 때문에 그러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됐고 특히 알래스카 같은 데는 더 많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상승이 돼서 이런 위험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바로 지구 온난화의 경고 신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방글라데시 참 가난한 나라죠. 인도 위에 있는 그 방글라데시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이 방글라데시는 지대가 낮은 그런 나라인데 또 방글라데시의 그런 해수면에는 뭐가 있냐면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그 바다의 그 해안에서도 살수 있게 짠물에서도 살수 있는 그런 숲인데요. 그 맹그로브 숲 밑에 이제 어린 물고기들이 살수 있는 그런 서식지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숲이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해가지고 그런 이런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또 제공을 하고. 또 지하수를 많이 파서 쓰다 보니까 땅이 침하가 되고 있죠. 지하수를 많이 파서 쓰면은 땅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은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결국 방글라데시의 그런 많은 땅들이 농사짓는 땅들이 사는 땅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맹그로브 숲이죠. 맹그로브 숲은 이렇게 해안에 있으면서도 숲을 이루어 가지고 많은 물고기들이 뿌리 사이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또 다른 지구 온난화의 경고로 이제 영국에서 보면은 자꾸 봄에 식물이 개화하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빨라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4월 10일 정도에 돼야 어떤 꽃이 개화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4월 10일이 아니라 4월 5일 정도만 돼도 개화를 한다. 그리고 이게 자꾸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1990년대에 비교해 보니까 4, 5일 정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한10% 정도는 평균 15일 정도 보름이나 빨라졌다. 굉장히 많이 빨라지죠? 그리고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새들이 있죠? 철새들 또는 새들이 사는 지역이 자꾸 북쪽으로 간다. 왜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더우면은 살기 어려우니까 좀더 온도가 낮은 북쪽으로
이동으로 맨사기 서식지를 북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번식 지역을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에서는 그 안개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안개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안개들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 안개를 갖다가 안개 물을 활용하는 그런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것들이 20종이나 멸종이 됐다. 왜냐하면은 그런 안개에서 응축에 의해서 그런 물들을 활용을 해서 개구리나 두꺼비가 살아 가는데, 이게 착수가 축소가 되니까 차츰차츰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가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도마뱀 개체가 감소됐다. 새가 더 높은 지역은 아까 얘기했죠? 북쪽으로 다. 여기서는 이제 북쪽이고, 여기는 높은 지역으로. 왜냐하면 높은 지역에 가면 뭐, 어떡하니까요? 온도가 떨어지니까요.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안개입니다. 이 안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쇠막대 같은 걸 놓으면은 거기에 전부 다 응축이 돼가지고 물이 되죠? 그 다음에 나무 잎 같은데 다 응축이 돼가지고 물방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비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었는데, 이게 자꾸 축소가 된다. 왜? 온도가 높아져가지고는 이 안개가 생기질 않고 그게 응축이 되질 않아서 이런 코스타리카에 물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극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펭귄이죠. 펭귄이 살고 있는데, 그 펭귄 중에 이제 애덜리 펭귄이라고 그 개체 수가 한 25%나 감소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겨울에 거기에 모여서 번식을 하는데, 그 자기가 살수 있는 번식지가 줄었습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옛날에 있었던 얼음덩어리, 그런 빙원이랄지, 얼음덩어리들이 자꾸 녹아가지고 작아지니까 자기들이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애들리 펭귄 같은 게 줄고, 그 대신 물에서 생활하는 젠투 펭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젠투 펭귄은 오히려 숫자가 늘고, 애들리는 줄고, 젠투 펭귄은 는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들은 물에서 생활하니까요.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많아지면 좋겠죠?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경고의 그런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애들리 펭귄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담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담수는 매우 중요하죠. 인간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한테 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를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담수 공급에 기후 변화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상되는 변화가 있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북반구의 고위도, 고위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뭐 위쪽에 있는 이제 만주랄지 몽골랄지 이런 겨울, 북반구의 고위도 겨울과 동남아시아 있죠? 그 지역은 여름에, 이쪽은 겨울에 비가 증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증가하면 이제 담수 공급이 더 이쪽에서는 원활하겠죠? 그러나 비의 한쪽에서 비가 증가하면은 어딘가는 또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유럽이랄지 중미, 남아프리카, 호주 이런 데서는 여름에 비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여기가 증가가 되면 여기는 오히려 감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빙산에 물이 공급되는 강, 이거는 홍수가 증가할 수 있다. 빙산이랄지 빙산보다도 빙하의 그런 물들이 히말라야랄지 럭키산맥이랄지 그런 높은 산에 그런 빙하들이 녹아가지고 물이 공급이 되는 그런 강은, 왜? 빨리 녹아가지고 더 많은 물이 흘러가서 홍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이, 지구의 모든 지역이 기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기후가 상승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더 증발이 잘 되겠죠? 잘 되면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용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다. 모든 곳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지대 해안, 예를 들어서 뉴욕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부산 같은 데가 전부 다 이렇게 항구 도시고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죠. 그런 데가 몇 미터씩만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해안에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강하구의 삼각주 같은 데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면 그 농지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홍수 지역하고 가뭄 지역이 확대된다. 어떤 지역은 자꾸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은 더 가물어지고 하는 그런 홍수 지역과 가뭄 지역이 더 확대가 되고, 농업과 식량 공급이 붕괴된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농사 자체도 더 짓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삼각주가 파괴된다거나, 또는 그 온도 때문에 그런 발화를 하고 더 곡식이 있고 또 그걸 수확하고 하는 그런 농작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농업과 식량 생산에 영향을 끼쳐서 식량 공급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런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농사를 잘못 짓는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물 채취 산업은 큰 산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 병에 플라스틱 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500원 뭐 1000원씩 팔고 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을 플라스틱 병에다 담아서 이렇게 비싸게 판다는 것은 물은 다 공짜였죠. 아직도 다행히 많은 식당이 물은 공짜로 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런 담수 공급의 그런 양상이 다른 나라보다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자연의 물을 효과적으로 채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런 관심의 산업, 물산업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채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한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더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접근법이 변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증발을 줄이는 관계 방식이죠. 어떤 농지에 물을 대는데, 예를 들어서 도랑을 내가지고 그 도랑으로 또는 강을 내가지고 강으로 쭉 거니 물을 이동을 시키는 것을 갖다가 파이프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강에서 이동하는 동안에 다 많이 증발이 되겠죠? 증발되는 것을 파이프 속으로 이동을 하면 증발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물을 갖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계 방식 같은 것을 도입을 했고요. 이렇게 대단히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걸 공급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이프를 쭉 하니 놔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한다거나, 또는 스프링 쿨러 같이 큰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물을 배급하는 그런 관계 시설을 갖춘다거나 하면은 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정에도 제일 많이 물이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이제 화장실, 수세식 변기죠. 그 다음에 샤워, 세탁기 같은 게 이제 가장 많이 나가고요. 물론 뭐할 때, 설거지할 때도 나가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적게 나가죠. 그래서 화장실이나 샤워나 세탁기 같은 걸 디자인을 개선해서 물을 좀 적게 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에 약 25%의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일본이나 유럽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세탁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변기, 샤워. 그 샤워에 보면은 에어레이터라고 해서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그런 물줄기가 약해지는, 그리고 분산이 되는 그런 샤워기 꼭지가 있죠.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발명해가지고, 이를 물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합니다. 이런 변기도 과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요즘에는 여기 변기 안에 있는 물 양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양을 조절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여기다 뭐 벽돌을 하나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벽돌 하나만큼 한 번에 내려가는 물이 줄고 해서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공기의 토양, 물의 오염, 우리 환경의 오염이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 공기와 토양의 물들이 어떻게 오염이 되는 것을 갖다가 2시간에 나누어서 6회 1, 6회 2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